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 운영 능력이거든요. 예. 자, 뜁니다. 자, 1회에서 여기서 결국은 아웃이 되는군요. 용덕한 선수가 유희관 선수에게 잡혔어요. 결국은 끝내요. 어떤 형태로건 끌었습니다. 타수를 잘 끌었습니다. 자, 롯데 4회 초 점수 얻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자, 지금은 지금은 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 지금 나강남 주심은 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변수가 생기는데요. 지금 오른발 자체가 1루 쪽으로 향하지 않고 약간 홈 쪽으로 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김진욱 감독이 지금 항의하는 모습이고요. 자, 다시 보시면 오른쪽 다리의 방향이 지금 카메라가 뒤에서 봐서는 무릎의 방향이 약간 지금 보크가 됐다는 얘기고요. 결국 보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다리 자체가 완벽하게 1루로 향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예. 예. 자, 결국은 1루에 있던 용덕한은 2루로 갔습니다. 야구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그 이닝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하니까 또 예, 이런 예. 또 복구까지 나오네요. 결국은 이제 이 유희관 선수의 그 오른쪽 무릎이 1루를 향하지 않고 홈플레이트를 향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리를 보면 지금은 뭐 완벽하게 다리 오른쪽 다리가 홈 쪽으로 향했네요. 아웃이 된 줄 알았습니다만 보크 판정이 내려지면서 부산 선수도 잠시 혼란을 겪었고 오세진은 일단 홈런포를 가동했고요. 그 1호 홈런은 4월 3일 LG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피처 보크가 선언되는데요. 보크가 선언된 건 뭐냐면 예.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것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투구를 하기 전에 타자에게 알리는 동작, 그렇습니다. 멈춤 동작이 필요한데 바로 이 상황인데요. 사인을 교환하고 자, 지금 동작으로 봐서는 예 바로 보크를 선언했습니다. 네. 김병주 주심 그냥 이어지는 동작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네, 지금 슬로우 동작 말고 자, 선동민 선수가 어제는 출장을 못했습니다만은 1루 런다운에 걸리나 2루 쪽으로 몰고 갑니다. 롱택 2루에서 아웃됐습니다. 1호 아웃. 아, 하지만 투수 보크로 먼저 선언이 됐군요. 투수 보크로 먼저 선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1루 주자는 2루까지. 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다리를 들고 오른 다리가 그죠? 예. 지금 뭐 거의 홈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공은 지금 1루로 던졌거든요. 방향이 아무래도 홈 쪽으로 갔기 때문에 보크로 선언한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드는 예. 홈플레이트 쪽으로 가면서 정작 그렇죠. 팔의 스윙 궤적은 예. 쪽이 아닌 홈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이거는 뭐 명백한 보크가 맞습니다. 예, 피처 보크로 선언되면서 2사 주자 2루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지금 잡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예, 예. 저거는 뭐 저도 뭐 선수생 해봤습니다. 나이트 들어가면 정말 스타트 끊고 2루에서 2루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2루 아웃됩니다. 2루 지금 또 보크를 선언하는 거. 예. 아, 최초에는 2루에서 아웃이었습니다만 다시 그에 앞서서 전일수 1루심이 아담 선수에게 보크를 지적하는데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있었던 상황 거의 같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아담 윌크 선수가 굉장히 흥분을 한 모습이었고요. 보시죠. 그렇죠. 지금 글쎄요, 오늘 첫 번째 보크를 지난 3회 초에 기록했을 때와 지금 이 상황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지금 다리를 들고요. 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전일수 심판은 아무래도 홈 쪽 방향으로 좀 더 치우쳤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